일수대 보고. 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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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3일 통합 주문은 소추장이 실시할 거고 일단 전체 뒤로 돌아! 부대! 촬영! 남들은 일과를 정리하는 시간, 우리는 점호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국가 국내 중성을 다하는 대명사입니다. 네, 서!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한계를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 때문. 상부병 준비! 네. 네. 적의 기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강도 높은 체력 단련 훈련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발생 시 가장 신속하게 원점 혹은 상황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 체력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뛴 걸음 할수록 일단 체력도 늘고 일단 몸이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열심히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작전 수행을 위해 소초 주변 정비는 필수. 보면 지금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교통인지 아니면 길인지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 후 정비를 실시해주고 계절이 바뀌면서 인공수가 필요한 부분을 보수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총기를 손질하며 정신도 함께 단련합니다. GOP 초난방 수호병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 경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시 총기 손질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미국 독서 카페에서도 많이 와서 책을 읽는 편입니다. 군대에 들어오기 전에 사회와의 단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보니까 막상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연락하고 그러니까 사회와의 단절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편입 준비 대비해가지고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이런 생각도 나고 군생활을 하면서 뭐든지 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도 받아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우리의 소중한 꿈도 함께 키워나갑니다. 벌써 일어난 건가요? 지금 1시간 반 지침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하는 야간 작전이고 저희가 여기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지금 근무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금액 후반에 경계 투입을 몇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영하 20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강한 칼바람과 맞서가며 각자의 자리에서 철통 경계 근무를 서는 GOP 최전방 수호 장병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기 때문에 감시와 경계를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조용한 사격 격발. 야간 순찰을 실시하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철책 절단패라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 있는 광망이 절단됐을 상황을 가정을 하고 그래서 용사들이 이거를 발견을 하면 이제 소초에 보고 요령에 맞춰서 같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 그냥! 감시 후면 카메라 뭐 있어? 나라를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만으로 저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엄마 항상 내가 나라 잘 지키고 있으니까 발 뻗고 푹 자면 될 것 같아요. 1년 정도 한 몇백 번 올라온 것 같은데 아직도 올라올 때마다 힘듭니다. 그래도 저희가 한 상위 0.1%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군생활을 하고 있다 해서 항상 뿌듯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딱 하루를 마치게 되면 아 그래도 오늘 하루 내가 내 임무를 완수했고 오늘 하루 완전 경계 작전을 수행했다, 우리 소초가 해야 할 일을 달성했다 라는 이런 성취감, 뿌듯함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최전방 비무장지대를 지키는 수호장병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 대한민국 1%라는 자부심.
장병들의 땀과 열정, 패기와 도전정신으로 가득한 곳 GOP. 그곳에는 이 땅의 청춘이 살아 숨쉽니다.